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 매출 수령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업의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게 됩니다. 총 진료비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셔야 합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에는 공단부담금과 보험부담금이 합계액이 10만 원 이상 넘으시게 되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하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결제수단을 달리하여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10만 원 넘게 결제를 한 경우에도 현금 결제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의 결제에 대해서 카드로 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결제한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로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해당이 되고 현금으로 결제한 5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2018년도까지는 거래 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납부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제재가 과도하다고 하여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2019년도부터는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원하지 않고 떠나는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010-000-1234로 자진 발급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0만 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을 하여야 할까요?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미만 거래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발급 거부 시에는 미발급 가산세 5%가 부과되게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에는 10만 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여 현금 영수증 미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진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신고 시에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현금 매출 명세서에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인 순수한 현금 매출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름, 거래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정보를 기재하여 넣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앞자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대해서만 정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지 못하여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하는 현금 매출,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주민등록번호를 전체를 받아서 기록을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영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